이런 분들은 어쨌든 다 인성이라고 하죠. 이런 건 사람들이 좀 태어날 때 이제 좀 안 좋은 인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자숙을 많이 해야 돼요. 자숙을. 이번에는 신점으로 봤을 때 네. 선생님이 또 전에 말씀하신 게 사업, 연애 이쪽으로 전문 분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번에 연애운이 들어오긴 했으니까 이번 반대로 좀 이별수, 좀 이별이 찾아 들어오는 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점으로 선생님 보셨을 때 네. 2021년에 이별수가 들어오는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 남녀 관계에서 제가 이제 봐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별수가 들어온 띠는 이제 소띠랑 양띠가 만났을 때 이별이 들어온 띠예요. 그 두 분들이 항상 트러블이 항상 많아요. 뭔가 금전 쪽이 됐든 종합적으로 뭔가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소띠랑 양띠랑 만났을 때 네. 조금 좀 이별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네, 올해. 아, 그러면 소띠랑 양띠 분들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혼 좀 떨어져서 산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 가정에 좀 많이 신경을 이제 쓰셔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분들은. 아, 이게 소띠랑 양띠 자체가 궁합이 좀 별로 안 좋은가요, 원래? 예, 안 좋으세요. 이별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예, 이별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제 띠별로 하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했을 쥐띠들이 올해 이별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아, 맞네요. 네. 예, 그래서 쥐띠를 가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시면 올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소띠랑 양띠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중에 예. 또 자기는 좀 헤어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 쥐띠를 좀 활용을 해라. 네. 아, 좋은 방법. 네. 또 소띠랑 양띠 말고 또 혹시 또 이별을 좀 조심해야 되는 띠 다른 것도 있나요? 네, 토끼띠랑 용띠요. 토끼띠랑 용띠. 네, 이분들은 만약에 용띠인 사람이 남자였으면은 심하게 말하면은 좀 가정 이제 불화를 많이 일으키는 남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아, 좀 못된 남자. 네. 못된 남자. 네. 오늘 바람 피고. 네. 이분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다 인성이라고 하죠. 이런 건 사람들이 그렇죠. 태어날 때 이제 좀 안 좋은 인성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자숙을 많이 해야 돼요. 자숙을.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좀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자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 벌 받겠죠. 네, 나중에 벌은 다 받아요. 나중에 벌 받아요. 네. 그럼 토끼띠랑 양띠, 아 토끼띠랑 용띠 분들도 좀 이번에 좀 연애를 하시는 토끼띠 용띠 분이 있다면은 조금 이별을 준비해야 될 수 있다. 네, 좀 많아요. 좀 이제 많다. 예, 용띠랑 토끼띠 올해 이별수가 제일 안 좋은 이제 수라고 보면 돼요. 이별수가. 아, 네. 아.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 한 구간만 더 봐주시면. 네. 용띠랑 소띠요. 아, 용띠랑 소띠. 네. 소띠랑 이 용띠 분들은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소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참고 만나요. 나중에 안 좋은 게 있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큰 병이 생긴다거나. 질병이 생긴다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너무 참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이 안 좋아져서 이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좋다고 이제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좀 내가 진짜로 헤어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만나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네. 선생님께 어떻게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네, 괜찮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해주고 싶은 띠가 있다면은 용띠랑 토끼띠 분들을 상담해주고 싶어요. 제가 말했을 때 이제 용띠 분들이 좀 불화를 많이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안 좋게 말하면 뭐 욕도 하고 흔히 말하면 막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봐드리고 싶어요. 점을 좀 아예 바꿔드리고 싶은 네. 마음에 네. 좋은 마음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선생님은 이제 이 이별 관련해서 네. 그냥 한 말씀 맞아요. 아, 네. 한 말씀 그냥 해주시면 아, 올해 이제 제가 이제 이별이 다가오는 띠가 있다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꼭 저한테 찾아와서 좀 상담을 봐주시면 제가 좀 제대로 된 점도 봐드리고 좀 좋은 쪽으로 길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